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혼이 된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지금 2장으로 들어왔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보는 창세기,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그 천지를 창조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목표로 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두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바로 빛이고 또 공창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가 땅을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되고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이루게 그런 인격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 그 중심에 창조의 중심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다 들어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창조의 목표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목표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빛도 있고 궁창도 있고 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2장에 와서는 이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동산지기죠.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고 경제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목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동산지기가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과 하나님의 동산지기가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사람을 그 흙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흙이라는 이 재료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죠. 가장 비천한 흙을 취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고 또 자신의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그 흙인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그 신기가 없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은 어떤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라든지 어떤 신성을 가지고 싶다든지 천사 성분 이런 걸 갖고 싶은 거죠.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을 쫓는 사람, 뭐 신령한 사람, 영을 받고 싶다든지 이런 어떤 그 신령하다는 데 사람이 이제 속기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같이 된다는 겁니다. 천사 같이 된다는 거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신성을 가지고 싶은 그 순수한 사람이 아닌 그거다 뭐를 더 붙여서 어떤 신이 되고 싶은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걸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가 전혀 없는 그 순수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라야지 하나님 형상이 된다는 말은 이 흙이라는 사람은 조금도 신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을 받는다, 뭐 신접을 한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위치를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절대로 어떤 천사를 부러워하거나 또 뭐 신적인 능력을 갖고 싶거나 그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흙이다. 나는 흙의 자리에서 영원히 생명을 받을 존재지. 내가 뭐 좀 놀라운 존재가 되고 싶다 하면 이제 위치를 이탈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형상이란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완전한 사람, 그 신기가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으로 잘 표현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가진다거나 능력을 가진다거나 뭔가 자기 생각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생각을 잘해서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면 이게 이제 속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이거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사람이 이제 철학이나 종교나 도덕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은 아무 소용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는 이것이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사탄이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준 거죠.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 똑바로 해가지고 하나님 표현해봐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재료를 준 게 도덕, 철학, 종교, 뭐 예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혹하는 거죠. 그런 걸 가지면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줄 안다는 거죠. 잘하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위치를 이탈한 거죠. 사람은 이 흙이라는 위치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위치죠. 흙이라는 이 위치가 사람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치라도 벗어나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반드시 번식해야 됩니다. 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은 이유가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흙은 번식하기에 가장 좋거든요. 흙의 가치하고 다이아몬드 가치하고 어느 게 가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흙의 가치와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이거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른 생각하면 다이아몬드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흙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그 흙은 수천 년이 돼도 계속 거기서 열매가 나오니까 그 열매만 그 열매 가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수천 년 동안 재배한 그 농산물의 가치는 엄청나죠. 이게 다이아몬드에서는 뭐 사과가 나옵니까? 배가 나옵니까? 다이아몬드 자체의 가치는 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이 흙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왜 그 흙이냐 이렇게 싫어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흙의 가치는 무궁무진한 생명이 산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그래서 흙이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농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장이 아니고 농장. 이 공장에서는 제품을 찍어내지만 거기서는 생명이 산출이 안 되죠. 이 농장이라 하지만 하나님 생명이 산출되니까 흙은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있고 농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용도와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산출할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할 존재다. 이게 이제 사람이 지어진 용도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용도와 목적을 버려버렸어요. 왜냐?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내가 왜 하나님께 쓰여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농장이 돼야 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용도와 목적을 버려버린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사람이 위치이탈이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위치이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인생이 가야 될 길이 없어지는 거라.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길이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막 고속도로 신나게 달리는데 길이 없어져 버렸어. 이건 뭐 축사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없어진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이제 어둠이고 혼돈이고 공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없어진다. 길을 잃어버린다. 이건 뭐 이게 멸망이죠.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인생에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창세기 3장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이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떠났잖아. 그죠? 아담이 길이 없어졌어. 길을 잃어버렸어. 아담이. 그 상태가 바로 아담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아담에게 주어진 환경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수고해서 소산을 먹는다. 이 인생 거죠. 인생이 먹고 사는데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자기 인생에 땀 흘리는 일이고, 그게 수고입니다. 수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하고 산출하는 것이 사람의 용도와 목적이죠. 하나님 형상과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농장이 돼서 하나님 생명을 산출하는 게 이게 사람이 지어진 용도와 목적인데 그렇게 살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데 내가 그걸 못하고 먹고 사는 일이 내게 되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죠.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인생의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 열매가 없단 말이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 열매 없이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게 인생이 허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흙으로 지어진 것은 많은 열매를 내라고 지었는데 그냥 흙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의 허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그죠? 길, 이 정해진 길로 가면 우리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죄라는 말은 이제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게 죄죠. 그죠? 그 목표 지점에서 빗나간 거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길 이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죠? 이 길을 벗어난 게 바로 죄입니다. 죄. 뭐 나쁜 짓을 한 게 뭐 죄 그거는 그 죄라 죄 그 그것은 이제 하나의 현상이고 그 근본적인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르쳤는데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그게 죄입니다. 그 엉뚱한 길로 간 결과 모든 그 죄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위치 이탈이고 그래서 죄는 바로 위치 이탈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갈라지면 점점 더 멀어지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용도도 모르게 되고 사람의 위치도 모르게 되고 모든 게 깜깜해지는 거죠. 길이 갈라지면 길이 갈라지면 자 목사님하고 우리가 길이 갈라지면 우리 목사님도 모르게 되고 교회도 모르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자 목사님과 같은 길을 가야지 목사님도 알고 목사님이 원하는 뜻도 알고 목사님이 원하는 교회도 알고 그죠? 하나님도 알고 인생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죠? 목사님과 한 길을 안 가면 목사님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목사님도 모르겠고 그죠?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라 이게 이제 그 길을 빗나가면 다른 길로 가면 이게 이제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찾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아, 내게 정해진 길. 그죠?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라는 길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그죠? 복된 사람입니까? 헤맬 일이 없죠. 헤맬 일이 그 정해진 길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유익한 사람이지만 길을 이탈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인생이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길로 가면 그 사람은 저절로 만족하죠. 인생이 만족하고 모든 게 만족하게 되죠. 그만큼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맨 들어가면 길이라는 것 바위에 길을 써놨잖아요. 그렇죠? 길.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발견하면 우리 인생에 어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길로 가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이 길로 간 사람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 어떻게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는 우리를 지금 찾고 있고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정말로 필요해요. 그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근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는 또 우리가 아니면 또 안 되는 거라. 우리가 필요한 거죠. 서로 필요한 관계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를 더 필요하겠죠. 목사님이 우리를 더 필요하실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를 말씀하는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이제 그 열매를 맺은 거죠. 목사님 사역에도 열매가 맺혔고 인생이 목사님의 인생에도 열매가 맺혔죠.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나를 필요로 한다. 이것을 목사님이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 발견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는 또 우리가 필요한 거라.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는 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한 거라. 증인이. 그래서 야, 진짜 누가 더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필요하시고 그 자기를 증거해 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 못 내려 죽은 나를 좀 증거해 달라. 내가 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필요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렸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를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왜 그래 좋을까요?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죠. 나는 그 예수가 왜 좋은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남들한테 말해주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나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내려온 사람이니까 그 못 내려온 예수라야 내가 살 수 있는 거라. 내가 내려올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못 내려온 예수가 싫죠. 내가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알아요. 내 자신 내가 분명히 못 내려온 사람이라. 못 내려온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게 확실하죠. 나를 그 포함해 주는 분 딱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죠. 나도 못 내려온 사람이니까 우리 못 내려온 예수하고 한 사람이죠. 이게 연합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게 연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모든 사람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 야, 이거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다른 건 다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 십자가에서 못 내린 예수가 인류에서 우주에서 가장 귀중하신 분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다. 나는 이거는 증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할 수 있어. 이 말만 하면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걸 다 못해. 돈도 잘 못 벌고 뭐 돈도 잘 잃어버리고 다 못하는데 나는 그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내린 예수가 참 사람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이건 확실히 증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하면 이제 그 예수가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아니면 내가 설 자리가 없고 내가 살 땅이 없고 살 집이 없고 그죠? 미국에서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이 거지라. 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라는 이 땅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은 거지라, 거지. 우리는 나는 지금 뭐 월세방에 살아도 이 너무나 좋은 집이 있는 거라.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나의 집이니까 나는 뭐, 정말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집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가 뭐 학구방이라도 괜찮고 쪽방이라도 괜찮아요. 그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집이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바로 이제 인류의 소망이죠. 십자가에서 못 내린 예수는 온 인류를 포함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그런 주님이고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절망이라도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못 내려온다는 게 이게 절망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자유와 해방입니다. 못 내려오는 사람, 이게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의 세계와 능력의 세계 다 종로로 다잖아. 거기 다 묶였어. 근데 이 그 못 내려온 예수는 존재만 남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분이죠.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진 길, 원래 있는 길로 가면 쉬운데 사람이 각자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시끄럽고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라 그러면 가면 너무 쉬운데, 그죠?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가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면 시끄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왜 그렇습니까? 이 정해진 길로 안 가면 다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고속도로 길을 해놨는데 운전수가 고속도로를 안 가고 막 아무데나 막 가면 그러면 얼마나 이 문제가 많겠어요. 차도 부서지고 사람도 다치고 이 정해진 길로 안 가면 사고 나는 게 당연하죠. 복잡하죠, 뭐. 보험회사 불러야 되고, 뭐, 그죠? 사고 처리해야 되고, 복잡한 거라. 정해진 길로 가면 뭐, 편안하게 하는데. 그리고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면 인생이 시끄럽고, 그죠? 모든 게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순종으로 인생의 길을 찾았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은 우리가 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공자나 습관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길을 찾으신 분이고 길을 발견하신 분이고 그래서 어느 게 더 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놓은 그 길을 가는 게 훨씬 쉽죠. 공자님은 내가 배워야 되고 그 머리 좋아야 돼요, 그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석가모니는 깨달아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그 힘든 길 아닙니까?
그 길을 만드는 길이 있고 사람들은 그죠? 어, 길을 만드는 만드는 건 힘들죠. 그 예수님은 자기와 연합한 사람에게 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왜 해야 되냐면 연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는 나는 길이다 해도 왜 어떤 사람이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안 했으니까. 연합된 사람에게 길이 되는 거죠. 그 아담하고 연합한 사람에게는 아담이 길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길인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찾으면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은 사람, 길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길이 되는 거지. 그죠? 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랬는가? 자기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찾으신 분이니까. 또 정해진 길을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길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길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그게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정해놓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값없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아담과 연합하면 아담이 길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연합이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그 한 생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한 생명이 되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되면 그 예수와 한 생명이 되고 한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모든 풍성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연합을 통해서 결혼을 하면은 그 남편의 모든 것을 공유하잖아요. 그죠? 함께 누리잖아요. 똑같은 논리지. 그래서 목사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중매하시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풍성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과 연합, 먼저 연합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연합하면 목사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풍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 사역이잖아요.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게 목사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풍성, 이걸 우리한테 다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목사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목사님과 우리가 결혼을 해야지 그 모든 풍성을 함께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너무 쉽죠. 가까이 있는 목사님과 연합을 하면 예수와 연합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를 포함하신 겁니다. 자, 포함이란 말이나 연합이란 말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 이 말은 예수와 연합
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내려왔으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안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 안에 포함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모든 인류는 끝장이다. 목사님 아주 강하게 이렇게 썼어요. 모든 인류는 끝장이다. 우리는 다 멸망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으면 그걸 기대한 제자들은 뭐 좋았을지 모르지만 인류는 끝장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예수 앞에서 우리는 설 땅이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우리를 포함하고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죠? 이 죽음의 생명,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생명, 이 생명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되지, 다른 데는 포함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죽으심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됩니다. 그 예수님도 신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분 안에 포함되고 조금이라도 능력이 많았거나 우리보다 대단하고 놀라운 분 같으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분 안에 우리가 포함이 안 돼요. 나사로를 살린 예수 안에 우리는 금방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수 안에 우리가 넉넉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뭘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목사님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사람이기만 하면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 포함될 수 있고 예수와 연합할 수 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유일한 연합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됐다. 이걸 우리가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속의 복음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 사람 위치로 돌아왔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흙의 위치로 돌아왔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가 진짜 흙의 자리입니다. 옛날에 흙의 자리에서는 뭐 하나님의 생명도 들어왔는데 또 사탄의 생명도 들어오네. 이게 완전히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흙이다 이걸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이 자리는 진짜 흙의 자리고 여기는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자리고 사탄의 씨가 떨어질 수 없는 자리인 거라. 여기 완전한 흙의 자리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짜 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씨만 들어오는 그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나 믿음 이런 것으로는 연합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 의지, 감정, 믿음 이런 것을 갖추어 가지고 예수와 연합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지나 감정, 믿음, 뭐 열심, 충성 이런 걸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유일한 자리, 아까 말한 십자에서 못 내려오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와 연합이 됩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우리가 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끝나버린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와 연합된 것은 이제 열린 은혜, 개방된 은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 만민에게 열려 있는 은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은혜. 이게 이제 예수와 연합되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말이고 그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열려있다. 누구든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사람이기만 하면 다 되는 은혜. 이게 바로 예수와의 연합.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인데 참 그게 그 열려 있는 것으로 안 보이고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그죠? 다 열어놨는데 그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열려 있는 걸로 안 보이니까 열린 문인데 닫힌 문으로 보이니까. 못 들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있는 줄로만 알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만민을 상대하신 하나님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완전한 복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돼야지만 그게 완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만민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만민의 하나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그 들어올 수 있도록 제 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진 거죠.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렸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땅이 진동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동산에 화연금이 없어졌다. 이런 말은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에 없어도 이 말을 해야 되죠. 이제 동산에 화연금이 없어졌다. 화연금이 없어야지 이제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동산에 들어가서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경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산지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화연금이 없어진 거죠. 이제 동산에 화연금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쓰는 거죠. 성경을. 제자들은 안 썼지만 우리가 성경을 써야 되는 거라. 야, 동산에 화연금이 없어졌다. 이제. 자, 우리는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흙은 씨와 연합하면 흙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 흙의 문제, 흙은 스스로 부끄럽고 거칠고 더럽고 창피합니다.
극 스스로는. 근데 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나오면,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 흙은, 농부에게 달려있는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농부가 원한 열매가 나오면, 그 생명의 풍성함과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흙은 씨와 연합하기만 하면, 그 풍성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연합의 비밀이 놀랍죠. 그죠? 흙은 스스로는, 부끄럽지만, 그,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워집니다. 이 흙인 사람이, 그, 이게 이제, 그, 흙의 운명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부끄러운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을 안 하니까, 사람이 존재적으로 부끄러워지는 거죠.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인생의 영광을, 인생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당당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여유가 있고 가벼워진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된다. 모든 열매가 다 나온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나온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와 연합하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말보다 축복된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흙의 위치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행복해집니다. 왜? 농부가 씨를 뿌려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자리에 사람의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씨를 가진 농부가 계속 씨를 뿌려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너무나 축복된 말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똥섭이 형님. 아, 예. 시작하면 됩니까? 예. 예. 오늘 세길이 형제의 말씀 잘 듣고 오늘 또잘 들립니까? 예, 형님. 예. 오늘도